이게 뭐야? 오늘도 평화로운 파키스탄 트럭에 프론트 X-ray 개작살이 났습니다. 매번 어찌 박살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말도 안 되는 과적과 규격에 맞지 않는 부품 그리고 환상적인 주조로 만든 킹핀이면 아시겠죠? 제가 수많은 수리 영상을 다루고 있지만 오늘처럼 눈대중으로 그리는 건 처음 봤는데요. 보톡스를 놔주시던 의사 선생님도 저것보단 신중하게 타점을 찍으시는데 이게 될까요? 생각해보니 아무튼 될 겁니다. 우리 형님들이니까요. 찍어둔 점을 뚫어줄 건데요. 많이 찍어놓고 왜 네 개만 뚫는 거지? 알 수가 없네. 모양대로 절단을 시작합니다. 쉬워 보인다면 우리 형님이 개십 고인물이라는 뜻이겠죠. 절단하고 잘려나간 녀석은 지옥불로 갈 겁니다. 못 버티면 지옥 가서 갱생하는 겁니다. 그라인더로 울퉁불퉁한 면을 잡아줄 건데요. 완벽하죠? 이제 이식할 녀석을 가져와 가공을 시작할 건데요. 우리 아들도 저렇게 작업은 안 할 것 같다며 우려하는 척 참견을 해보는데 여긴 파키스탄이고 제가 참견할 일 따위는 없습니다. 되니까 하는 겁니다. 역시 마킹을 해주고 구멍을 내어줍니다. 여기서 절단의 신이 등장하는데요. 저 각도로 들어가면 100% 사단날 각도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This is Pakistan. There's nothing impossible. 딱 맞죠? 기맥히죠? 완벽하죠? 좀 비어 보인다고요. 형님 오랜만에 주먹맛 보실래요? 그라인더로 면을 정리하는데요. 완벽합니다. 저희 집에도 있는 수평계로 작업을 하는데요. 이게 되네. 내 거랑 다른 건가? 좀 비어 있는 곳이 보인다고요. 비드로 채워주면 됩니다. 인생은 원래 서로 보듬으며 살아가는 겁니다. 용접면을 정리해주고 그라인딩. 구멍을 내어줄 건데요. 너무 커 보입니다. 저러면 아플 텐데. 아프지 않도록 오일을 발라주고 망치질을 해줍니다. 타이트해야 잘 안 빠집니다. 계속 때릴 겁니다. 그래도 남는 부분은 그라인더로 밀면 그만이죠. 방청제를 뿌려주면 완성입니다. 참 쉽죠?